민영기나 기어조 들어오면 되겠다. 어, 기어조 들어왔네. 오케이. 1000명만 더. 갑시다. 민영이, 오, 진짜 민영이 기어조 조합인데? 갑시다. 야, 민영이 저 토스 해봐. 하나 죽이고 놀자. 민영이 기어주면은, 이러면 이기지. 얘가 기어주, 얘가 민영이. 네. 어, 민영이 기어주 조합? 미쳤다, 씨. 아, 근데 이길 것 같아요. 네. 이길 것 같습니다. 아, 민영이 기어주 조합. 아, 근데 민영이 시태라 남. 씨. 유리할 때 세상 띠꺼운 말투로 도발 부탁. 기어주 그런 거 잘하거든. 자, 세상 띠꺼운 말투로 도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어주. 자,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성들은 푸푸 랜이구요. 아, 이럴 땐 당연히 한 마음이죠.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자, 오케이. 정찰 몰아줍니다. 민영이 비, 어, 오케이. 민영이 약간 정석 바이오닉 좋아요. 아니, 우리 좀 더 들어오자. 둘 다 시간 되면 그대로 빨리 들어오면 돼. 자, 그리고 랜덤 종족이 5시. 5시 랜덤. 자, 제가 이제 샌드위치 자르기 때문에 바버를 좀 잘해줘야 되겠고요. 아마 1 입구 안 막을라나? 자, 1 입구 쪽으로 프로브 한번 가봅니다. 발링, 발링, 발링. 발링, 발링, 요 메뉴. 발링이면 우리가 굳이 꼬라박으로 나갈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다가 수월하게 뚫는 식으로 가자고. 그냥 막혀! 발링이잖아. 자, 발링이면 그냥 이따 막히고. 어차피 저거는 스스로 지테크를 늦추는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와요. 자, 기어주가 견하고 내 전 물량할게. 이 우리가 또 판을 읽는 능력은 또 상대 좀 좋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겁니다. 자, 이 발링이 막 오게 되면은 또 확 덮치는 이런 플레이를 할 거거든요. 저렇게 저렇게. 어, 칠러 조심. 자, 칠러 꼬라박으면 안 돼. 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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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자, 지금 저글링의 모습이 막이 안 보이, 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헬프. 자, 최대한 입구에서 좀 많이 부어주고, 냉 옆에서 막기. 이렇게 좋아요.
저 걸링 무서워. 쪼글링 쪼글링 무서워. 쪼글링 쪼글링. 야, 저 걸링이 그냥 아예 목숨 걸었어 상대. 귀요미요 귀요미요.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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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빽 빽. 내한테 한번 칼로면 나 무조건 막으니까 절대 이쪽으로 오지 마. 근데 그 날카롭게 잘한다 그들이죠.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 그리고 게이트를 좀 더 늘려주고 있고요. 따라란! 저게 저 양반이요. 야, 일단 이기 복장 안 그랬나, 형님이? 이 말갈량이 삐삐야. 머리 확 짜매풀라 그냥. 이런 말갈량이 삐삐. 게이트는 좀 깨지도 되거든요. 상대는 바보인가요? 상대는 저 혹시 바보 축구인가요? 근데 왜 바보 축구라 그랬지 옛날에? 할머니가 저 그랬었는데 제 저거 바보 축구다 그랬어. 바보 축구. 자, 공일업이 됐기 때문에 저글링이 두 방에 칼질에 그냥 골로 가는 그런 요매너죠. 어브서버즈는 내가 그거 해준다잉, 지원해준다잉. 어브서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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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브서버즈. 없어버스 없어버스. 자, 민영이 핵 장전. 기어주 입장전. 자, 입장전해. 도발 장전. 자, 기어주는 도발 장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발 장전. 11 정면 요 메이어리어 피카피. 11 정면 요 메이어리어. 올테스네 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야, 마리 빼라 마리 빼라 마리 빼라 마리 빼라 마리 빼라 마리 빼라. 죽는다 다 죽는다. 마리 빼라 마리 빼라 빼라 빼라. 오케이. 한시 히로시마 저 원자 폭탄 대쓰네. 히로시마 원자 폭탄 대쓰네.
한시 지역은 혹시 저 히로시마인가요? 유클리어, 넌 지금 내 예핵이네. 예핵, 예측 핵이죠. 예핵. 피카드 수이어 피카츄. 와우. 와우. 타격감이 좀 별로인 듯. 타격감이 좀 별로인 듯. 타격감이 좀 별로인 듯요. 타격감이 좀 별로인 듯.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친구들아. 아, 감사합니다. 예, 또 만원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자 좀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건가요? BJ 세스콘이 에드벌룬 또 한 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범프리카 팬클럽 에드벌룬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이번에 민니 형님 기어주 다 들어왔네. 아니 기어주가 상대 있어요. 상대 상대 요 숫자 영어 숫자 섞인 아이디. 우리 팀이 민영이입니다. 테란. 아, 근데 상대 저 못난이 보스 저님도 좀 잘하시는데. 저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뭐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팀방이 걸려서 빡겜에 연속 어쩔 수 없이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견제만 함. 이성민님 감사합니다. 이만원 감사합니다.
The enemy.
여주 엘리 시키고 그 소스님 오에서 부활하면 되겠다.
아, 이제 넥서스가 내가 못 들어가네.
이겼다! 진짜 쟤는 저기 빌보트 가지고 아직 계속 견해를 하고 있네. 정말 대단하다. 수고하셨습니다. 걸릴 것 같은데. 아니다. 하요. 정말 좋게 우리가 이길 텐데 이거 무조건. 자 이거 정석대로 한번 가자. 코로나님 시청자분이 이거 민영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길게.
야, 메카니카도 상관없다 이거. 또 저가 이길 줄 알고 입 주디 터는 거 기요미 하고요. 테리 실화인가요? 전 과장이요. 맞춤감이 심각하고요. 11 또리버. 늦게 마주가면 도망가는 놈들이 태반이라서요. 도망가는 놈들이 태반이라서요. 헬고 얘네 저 입 주둥아리 타는 거 저것들이요. 세신은 질러 커니 뭐 좀 안 되는데. 리버다. 난 들어. 자, 우리 무조건 이겨. 걱정하지 마. 원님이 5까지 주세요. 5.
이번 컷. 이게 그 사그라요 했나? 이거 아마 모아서 올 것 같은데? 천천히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난 이제 여탱이라 폭도 해야 되겠다. 1 50포 20개요. 요게도 하나 있습니다. 요게도
콤보가 생각보다 근데 뭔가 좀 활약을 못하네. 그니까 이제 삼까맹이겠다. 3만 죽여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거야. 3만 죽여. 현재 야보지게 너 조이소. 아, 내가 이번에 별로 뭐 하는 게 없네. 끌어 살리자, 끌어 살리자. 뭐야, 빈 거야, 이거? 쎄인데? 지겠는데요? 개올리어 나뚱나감 하고 앉아있고요. 카트팀한테 힘빠지게 끝내야 할 듯 이러고 하고 앉아있고요. 나이스 샷! 조심!
나 대가리 안 날라갔어. 야 집중해 되겠다. 빡세다 지금. 나왔구요. 돈이 없다 돈이. 제가 이제 돈이 없네요. 진 것 같은데 나왔구요. 코로나님 이제 물량해야 돼. 그래서 3부터 정리해요. 3부터 5대5거든요. 5대5 느낌. 5대5 느낌이야.
후추 쓸라나? 아! 와, 저게 안 들어간다고요? 아, 너무 아쉬운데요. 아, 너무 아깝잖아요. 배틀 크루저. 이제 진짜 물량해야 돼요. 이제 진짜 물량. 너무 기어줄처럼 견제만 너무 하거든요. 이제 진짜 물량으로 산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일꾼 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견 가봤자 의미 없잖아요. 아카라한테 치는 거 몰라? 이태란 또 한 소리 할 것 같은데? 아, 진 것 같은데? 어, 업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업글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견제네.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이거가 발키리 배제 빌드였네 애초에. 야, 요게 포토 해놓게 포토. 6으로 그냥 튀어. 내가 저 토스 날리면 되니까. 수고요.
이겼죠. 수고요. 수고요, 수고요. 다크 찍어 낫. 근데 상대 잘하긴 잘하네. 수고요, 수고요. 수고요, 수고요. 수고요. 수고요, 수고요. 수고요, 수고요. 홍진 수고요, 수고요. 수고요, 수고요. 방장님 리킹 가능합니다. 리킹 가능합니다, 방장님. 야, 한 번 더 패자.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근데 그죠? 추고라도. 정우님 잘하시나요? 자, 그러면 민영이랑 둘이서 얘기해야 되네 이거. 아, 이거 2대3 한다고 생각하자. 자, 상대로 90% 새벽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90% 27승 3패구요 아이디가 하리수더라. 하리수 이 사람 자주 봤죠. 하리수 근데 이 구가 지금 일단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승률이 일단 죽었다 보고요. 저거 하나 있고요. 정석으로 가라. 정석으로. 맞아, 이 초보에도 여러분들 급이 있습니다. 의견 반영을 해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초보하고, 아니 네가 시부리든 말든 나는 그냥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초보가 있어. 그런 초보 걸리면 그냥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착살납니다 그냥. 말하는 사람만 그냥 감정 소비 오지게 하다가 이제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 것이죠. 초보에도 급이 있다. 자성들은 일단 푸푸죠. 자, 째른 저그. 포토 하나 박아주면서 성큰 3개까지만 하시고 해처리 더 늘리고 히드라 물량으로 히드라 물량으로 고고 생. 자, 포토 완성될 때까지는 최대한 안쪽에서 이제 일꾼을 좀 보호해주고요.
품질 체크.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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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 자, 1% 바로 가니까 이제 벙커. 정식 우리 와리가리를 해주는 건데 와리가리. 어, 정행 귀한네. 심시도 오버로드도 딱 입고 해놓고 그죠? 성급 빨리요. 사무 보입시다. 저그 압박 한번 들어가주고요. 자, 결국 요런 게임은 견제를 매겨야 되거든요. 견제. 자, 내 혼자 가, 내 혼자 갈게. 자, 저그야 성큼 한 20개 지어라 이 자식아. 요미 바로 요거에 저기 형 잘하네. 근데 견제를 갖다 잘 봐야 되는데. 아래 위로 시야. 자, 상대 이제 포막하고 있죠. 자, 포막을 하게 되면은 견제 이제 태클을 타는 거죠. 밀어넣고요 성대. 자, 견제로 이제 상대 그냥 말려 죽여버리겠습니다. 천천히 해주겠습니다. 자, 민영이한테 포토 좀 박아주고요. 자, 질럿은 자, 12시랑 6시 시야 밝혀주고요. 우리 최대한 럴커 빠르게. 자, 아마 상대가 히드라가 나오면은 우리가 바로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건. 상대가 투토스니까. 자, 히드라 나옵니다. 자, 오이코도 옆탱해줘. 야, 근데 마린 메딕을 좀 더 입고 해놔야 될 것 같다.
자, 입구에다가 마리메딕 좀 더 하고요. 민영이 왜 이래? 요새 저 정석으로 잘 따라오지? 피카소! 자, 럴커부터 깔아놓기. 자, 상대가 이제 견 시작했습니다. 럴커를 해놓게 되면 일단 드랍류, 뭐 저그가 드라보든 토스가 드라보든 일단 완벽하게는 못 막아도 얼추만 뒷정리나 이런 게 또 잘 되니까요. 자, 성급 완성시킵시다. 견제의 시간 3. 견제의 시간. 동시 들어오네. 조심해야 되겠네. 와, 이거 철다 붙이네. 견제가 저걸로 돌았다 요걸로 돌았다가 씨 미치겠네. 치룰. 자, 럴커부터 빠르게 한 부대 가봅시다. 또 행이 저 콘크리트 보여주나요? 콘크리트. 아, 딱 두 번째 게 찢어졌으면은 좀 많이 갈았을 건데. 이제 신경 쓰고요. 아! 자, 숫자 보면 피하는 건 해주세요. 도르마무, 닥터 스트레인저구만 씨 그냥. 도르마무. 도르마무.
자, 군인도 하이브고 하이브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 잘 컸어. 그래도 질럿 질럿 하템피카 숲. 아, 나 진짜 자원이 너무 안 쌓여 지금. 미치겠다. 원래 이러면서 물량도 뽑아야 되거든요. 물량은 전혀 못 뽑고 있습니다. 제발 이그 에그요. 이그 에그요. 이그 에그요. 자, 청객님 방어 잘하고 있고요. 이그 에그요. 제발 피나 한 봐도. 피카츄요. 좋아요. 하이브 하이브 잘 찍었고요. 어, 장난치고 나 지금 돈이 안 모여 지금. 기절하겠네. 기절하겠어. 자, 이제 일꾼이 딱 한 네 부대쯤 됐을 것 같습니다. 이그 에그 이그 에그요. 이그 에그요. 이그 에그요. 아주 깔끔한 오리 하나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킬 당할 기회를요. 기회를 줍니다. 피카소. 자, 유포도 제가 하고요. 저걸 또 일하고 있을게요. 어, 일꾼이 아까 부진하는데 일꾼이 어디 갔지요? 회살기야. 피카소! 피카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된다 말이죠. 픽까지다. 픽. 안녕. 피카소! 슛! 저거가 좀 시원하게 안 들어가네. 그렇다면 한 번 더. 자, 이거 이거가 지금 한 11보 있죠? 그렇다면 한 번 더 피카 숫! 이롤! 저거가 아마 맛집이네. 블로그 하나 저 작성해야 될 것 같고요. 저거가 아마 맛집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시 마무리. 저거가 아마 맛집 아인겨.
하여튼 몇 킬인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그 바로 태우는 바람에 형이 와사비 안 해주나요? 와사비요? 피카수? 피카수! 이게 바로 시간차 피카수! 먹고 이거! 자 뚝배기 날라가도 일꾼을 살려야 되구요. 형! 괜찮아요. 돌이 마르니까요. 이게 그 문상구나. 이건 문상이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나요? 자 이미 이긴 게임이네요.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 요 한 번 더 가지고요. 자 드라군 쭉 찍어주고 자 그 사이에 우리 팀 적응님이 너무 많이 커버렸단 말이죠. 어? 와사비를 갖다가 삐끗쭈 아! 넥서스! 넥서스 위에다가 피카숫 쓸어버렸구요. 아 진짜 넥서스 위에다가 그 스톰을 살려야지. 아 넥서스 위에다가 아, 개충격이야. 한 30킬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제 거의 풀업에 가까운 드라군들 설마 입구에 얼음 땡 하진 않겠죠? 근데 귀찮거든요 얼음 땡 하면 피카스 그 사거리가 드라곤 사거리가 된 거 맞나 이거? 이런 씨! 이런 뭐라고 했죠 상대가? 리게임 가능한가요? 주종 주종이라고 있네요. 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신 분들 구독하기랑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자, 이그 에그가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11시 저그 이그 에그. 아니 요새 무슨 네가 그 잠깐 저그를 한다고 무슨 저그를 초이스 해가지고 계속 어? 자 민혁이 11시 저기 없습니다. 자 일단 없다고 얘기하고요. 자 클라우드 레인이 사사신님 JYFPV님 김동강님 김병순의 하야부사님 한스 케인의 김민고님, 후그니아님, 반갑습니다. 없습니다. 귀신 없잖아, 여기. 없습니다. 민영이근 있네. 자, 쿠드론 있다, 스포링풀. 일단 바이오닉
테란이랑 저가나. 민혁이는 제가 그 저 배틀태그를 알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봤어요. 따라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저거 타란토스. 자, 바이오닉에 그리고 질러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반 조심을 하면서 랭 옆에도 3개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투저그 키우기 지금 제대로 지금 돌입했죠. 38선 지금 끊고 이제 포토 가지고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38선 꺼주면서 저그들을 키우는 이런 저 약간 자, 본진 요거 무시하고 들어오는 아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거든요. 이거 자, 일단은 제 본진까지는 일단은 확실하게 커버가 안 되고 있고요. 포토가요. 계속 이어포 해가지고 쭉 밀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라인을 자 상대 테란을 일단 벙커 깔면서 살짝 소극적인 그런 느낌이죠. 11이라도 지켜주세요. 포토로 일단 제 입구 쪽까지는 좀 약간 이어포 하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11 입구 쪽이라도 일단 쭉쭉 이어포 해가지고 쭉쭉 밀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포토 자 저는 일단 그 투레어 드랍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빠른 투레어 말고 살짝 느린 안된! 안된다! 오케이 질럿도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성큼 많이 깔아주면서. 자, 옵니다. 질럿도 같이 옵니다. 자, 이럴 때는 해처리 과감하게 하나 취소하고, 성큼 짓는 거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겠지. 오케이. 성큼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겠죠. 오케이. 어서 오이소! 가네요. 들어가 이소. 아 포토 마치 오목 뜨듯이 그냥 아, 오목. 와 오목도 근데 인간 상성이 있대. 저도 오목은 좀 잘 두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제 와이프한테 한 18 하면 한 번밖에 못 이기거든요. 와 인간 상성 오목 푸심 그냥 다 부서졌습니다. 10판 하니까 딱 한 판 이기더라고. 와 이그 성큰 20개. 자 이그 초반에 털리면은 그냥 바로 욕받이 되는 거고요. 그냥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스를 갖다가 4개를 가지고요. 오케이 자 이그 막아줘야 됩니다. 성크이 근데 그렇게 빠른 건 아니라서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계속 지어야 됩니다. 안쪽에 계속 지어야 돼. 자, 안쪽에 지으면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쵸.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센포 완성. 포스님, 이제 본진에 포트 10개 하시죠? 저도 빠른 드랍. 이탈. 아! 자,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피해주면서요. 왼쪽으로는 좀 피해주면서, 예, 이런 건 안 되죠. 스타는. 예,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 게임입니다. 예. 이렇게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저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저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본진의 포토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날아가면 12시 멀티 그리고 또 포트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투레어 가지고요.
오케이. 여기서 만약에 나가 뿐다 그러면은 완전 우린 세대는 겁니다. 왜냐 센터 포토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면서 그냥 마음껏 싸돌아 댕길 수 있단 말이죠. 상대가 어? 어 뭐야 적을 막는다고요? 자 상대도 적으로 막히고나서 어이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막았다라는 아 못 막았네 히드라 갈 것 같네. 아, 자 그래도 상대 병력을 많이 좀 줄여줬거든요. 자 상대 병력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한번 가봅시다. 자 투레어 드랍. 자, 12시 벌트 하나. 이거는 이제 어차피 옆탱이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투레어를 하는 것이고요. 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투레어를 상대도 근데 좀 예측이 좀 가능한 그런 이제 플레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을지가 일단 안 꺼이지요. 자 그리고 요거 다음에는 바로 하이브 해주면서 커널을 뚫어가지고 일단은 자 11시하고 저 왔다갔다 하면서 일단은 포토가 걷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발전을 해줘야 되겠어. 오케이. 자 오브로드를 이제 확보가 됐구요. 자 이거에 그런 빠른 일단 가디언 해가지고 저 친구가 좀 잘하는 거는 가디언 히드라 센터 잡는 걸 잘합니다. 가디언이 빠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히드라 계속 뽑아주면서 럴커 히드라 드랍을 3시로 꽂아줍니다. 근데 지금 테란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돼요. 안쪽에 얼마나 모아놨을지가. 자 그러고 내 상대 잘한다. 자 투 하이브 올리면서 투 하이브 자 추가로 해처리 늘릴 준비. 밖으로 나와준다 테란이. 뭐 그만큼 본질이 약간 빌 수가 있거든요. 자 처리 좀 더 늘려주고요. 가봅시다. 어, 야 뮤탈 몸빵. 어, 이거 좀 하는데. 자 오케이 쭉 들어갑니다. 자 럴프랑 끌카줍니다. 오케이 21도 잡아줍니다. 와 스톤 타이밍 지기네. 이거 알고 있었는 것 같다. 완벽하네. 방금 개발 완벽하네. 잘하네. 퀸까지 있더라. 퀸까지. 자 럴커 자 그리고 이제 스파이어 3개 올려주면서 저도 이제 가디언 커널 하나 뚫어줍니다. 자 그리고 풀가스 갑니다. 풀가스 그리고 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견이나 이제 폭드 같은 거 들어올 수 있거든요. 럴커 배치해놓고요.
일꾼은 80마리까지 맞춰줍니다. 스포가 좀 깔아주고. 야, 상대 완전 잘한다, 근데. 어, 왜 이렇게 수준이 다 높지, 사람들이? 야, 구에다가 오버로드 좀 놔둬. 유탈 같은 거 올라.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디언을 가가지고 요거 좀 빠게 주고요. 근데 여기 뭐 옆탱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저 죄송한데 병력 별로 없는데. 커세어가 좀 보이기 때문에. 네, 갈 데 없어. 자, 일단은 천천히 하자. 어? 내가 그 컨을 만들으라고 했던 그 드론은 어디 갔었노? 자, 이거 혼자 지금 약간 열리라고 있죠. 프로드는 구에 또 따로 피요. 가디언. 프로드 디파일러. 수원 기요미. 이쪽에 있는 시야를 제거를 좀 해줍니다. 디바우로는 필수. 그리고 스포를 많이 깔아주면서 자, 밑에 이것도 약간 제거해줘야 된다. 이거 해줘야 된다. 정말 스포어를 많이 깔아줘야지 상대 발키리를 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발키리 얘기하니까 발키리가 오네. 니 양반 못 되겠다 그죠? 니 파일러. 결국은 가디언에 무너지게 되어있단 말이죠. 어? 어 뭐야? 토스행이 엘리 당했는데요? 뭐야? 입구 럴커 디파. 럴커 디파 해야돼. 이거도 좀 약간 고집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저 이상한 플레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스포어 또 깔아주고요. 여기 유탈!
니가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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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니까 근데 상대 오지게 잘한다, 야. 우리 발리겠다. 아, 오지게 잘하네. 두 종족 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두 종족 운영하겠어요, 이거. 12시에 배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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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 11 11 하템 대기하고 있는 그게 되게 짜증나네요. 하템이 무섭네. 제발 테란만 죽이면은 이길 수가 있단 말이지요. 오, 이제 가디언 그 디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플레이그를 한번 묻혔으면 좋겠다. 피카 소디야. 야, 그러니까 좀 해봐, 좀 역전해봐. 좀 해봐라 이 그 에그야. 좋아요. 이 그 에그요. 피코소드킥! 피코소드킥! 됐습. 좋습니다! 이그 에그요! 드디어 이래! 나 이거 막혔어, 이거 막혔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요! 울트라나 저 저글링 헬. 잠깐 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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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다행이야.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안 돼! 럴크 잡아줘! 이그 에그요. 나 큰일 날 뻔했는데요. 자, 저거 뚝배기 한번 까러 가겠습니다. 야, 아까 엘리 등한 행위 말이 맞네. 저거 오지게 깝치네요. 투자 보고 싶네요. 고고 시니우트. 야, 들어가, 들어간다. 와, 삽 위에 그냥 고추장 불고기까지 그냥 만들어 버리고요. 버로해라, 버로해라, 이구에구여. 버로해라, 이구에구여. 좋았다, 이구에구여. 좋았다, 이구에구여. 자, 이구에구가 좀 잘하네요. 자, 이제 한시 럭을 빼. 빼빼빼빼빼빼. 자, 해처리를 좀 더 늘려주고요. 이그가 지금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그가 아니었으면 벌써 졌죠. 자, 내가 5만 날리면 되거든요. 자, 지금 5만 테란이 그리고 다시 복구하기 전에 빨리 빨리 잠재워줘야 됩니다. 자, 혹시나 모르는 업그레이드 체크 좀 해주고. 이그에그여 날렸다. 이그에그여 나이스헛! 나이스헛!
생명 연장 도맨녀 피카솥. 생면 연장 도맨이여. 아, 뭐 풍기. 바로 요만. 바로 요만. 럴커 요맨너. 스탑 럴커 요 메이어리언. 어 죄송해. 나중에 일꾼 한 30마리만 좀 붙여 주이소. 시원하게만 등짝까지 긁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수월하잖아요. 격리 오맨이여. 빵구 풍기. 피나 뭐라 컴. 이거 돈 없나? 이거 이거 우리 6 밀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자 일단은 어 7처구가 너무 지금 단단해가지고 큰일이네. 자 요 사이로 한번 드랍을 가도록 하구요. 모르고 있죠. 왜 죽었는지도 모르죠. 의문사 있고요. 어라? 아까 분명히 일꾼을 뽑았는데 일꾼이 어디 갔지? 해석했죠. 어 야야야야야 조심해라. 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조심해라 이거 이거야. 혼란 틈? 이렇게 혼란을 틈탄 견 먹여주고요. 피나 먹으라이.
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일단 2대2인 것 같아요. 2대2 정확하게는. 자, 일단 뮤탈 디바로 발키리 녹이고 드랍 바로 가겠습니다. 저거는 많이 뽑아먹었다, 그죠? 근데 커널 같은 조심해야 된다. 아, 안 돼! 애들끼리는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그에그여 뭐 어떻게 안되나. 이그에그여 1에 1 해줘. 10 해줘. 디바우로 지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이야. 야, 야, 좀 치기라 해라. 돌이 너무 많다. 좀 치기라 해라. 돌이 너무 많다 이거. 우와, 엄청 세네. 어, 잠시만. 잠시만. 제발, 제발, 제발.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아! 아! 눈 좋네, 씨. 와, 눈 좋네, 진짜. 와, 야, 장난 아닌데? 큰일 났네. 아니, 토스에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능력이. 너무 잘 나오는데? 아, 이거 토스를 날려가지고 이게 이길 줄 알았더만 테란도 좀 얼추 피해주고.
썩을 오! 이그 에그요! 커널 커널 중 토스 한번 더 콜로 보냅시다. 막았나 이그 에그요. 점사 점사 점사. 제가 잘하는 짓이죠 이런 거. 두 마리씩 가는 거. 어 대가리. 오. 살포시 들어가서. 고추장 묻어버렸구요. 이 상대는 돈이 많나? 11경 걸려 그렇소. 야 이거 그 막기만 해라 막기만. 오케이 막고 있죠? 계속 들어가줘야 돼요.
조직 못 차리게. 자, 요 토스는 뭐 거의 끝났구요. 테란도 거의 끝났구요. 피카수연! 나이스! 이제 고마하자. 마이못 따이가. 나이스! 좋습니다. 와, 이거 잘하는데요? 와, 점수 나름 내가 조금 더 처지네. 이거보다. 이야,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도 근데 110으로 해도 저는 잘하죠. 할 줄 알잖아요. 손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APM 500으로 하면 저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이깁니다. 네. 왜냐? 실력 차이가 이미 나니까. 자, 제가 예를 들면 APM 1000으로 한다고 이영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200으로 하는 이영호 못 이깁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야구랑 좀 비슷해. 빠른 것보다는 제구력이 저는 좀 더 정확해야 된다 보거든요. 투수로 치면은. 예를 들면은 170을 던져. 근데 씨 관중석으로 던지면 그게 투수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라도 뻘짓거리를 하는 그런 APM이면은 그거는 뭐 초보라 볼 수 있지. 초보인데 APM은 빠르네? 딱 요거지. 자, 푸푸푸죠. 방어하기 올토스니까 이건 우리가 공격을 안 가도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올토스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방어만. 저도 가끔 뭐 이런 거 저 보거든요. 우리나라 뭐 야구 뭐 유망주 해가지고 저 뭐 고등학생이 뭐 150 이상 160 뭐 강속구를 뿌린다 뭐 하면은 난 안 믿어 어차피. 너 제구가 안 되거든. 만약에 재고가 되는데 160 마일에 뿌리면 그 무조건 메이저지. 뭐 그거는 무조건 메이저죠. 근데 요새 그 고등학생들 보니까 그 안 좋은 습관 좀 있더라. 최강야구 이런 거 보면 던지고 나서 전광판 봐. 지가 몇 던졌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재고가 되고 안 되고를 따라서 그냥 걔는 그냥 160 치키나 150 치키나 그것만 보는 거죠. 포토 10개 한번 박아봅시다. 어씨, 포토를 냉 옆에 박아야 되는데 입구에 박아놨네. 큰일났다. 자, 넥서스 옆에 포토 한 개만 있었어도 지금 요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자, 일단 입구 포토에 좀 두들만으면 피해는 피해 약간 닳겠고요. 지금 헬프를 좀 잘 붙어가지고 맞기만 하면 돼요. 맞기만 하면 또 어차피 맞기만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좋은 거예요. 자,
guide me. I long for combat. Honor guide me. 그리고 저는 입구에 포토를 좀 준비를 하면서 아 그래도 잘 넘겼네 족발 아, 냉 옆에 포를 좀 더 깔아볼까? 상대는 이제 입구 포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일꾼은 계속 뽑으세요. 게임 끝날 때까지. 뭐 일꾼 좀 쉬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 지금 당장에 털리더라도 이제 일꾼을 좀 많이 뽑아주면서 이게 이제 펌핑이 좀 되면은 그때 게이트 확 늘려버리면서 급성장이 또 가능하거든요. 아 근데 이 사람 민영이긴 줄 알았는데 민영이 아니네. 운 좋은 호랑이던데. 다른 사람인가? 근데 따라온 사람 맞는데. 민영이 맞을 건데 이거. 아홉 샷만 민영이일 텐데 이거. 컨셉을 좀 이상하게 잡았네. 컨셉을 좀 이상하게 잡았어. 자, 3 이제 할 거 가고요. 저구가 지금 심시티가 깔끔하게 괜찮거든요. 견제는 좀 나중에 급한 불부터 항상 끄고 여유가 생기면 견제를 가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견제를 가버리면 이 팀원들한테 고스란히 그냥 3칼라 그 집을 얹어주는 꼴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물량을 하면서 딱 어느 정도 5대5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제 올 토스인데 우리 팀이 아예 견을 빨리 가는 토스다. 조심해야 돼. 헬프가 전혀 안 오거든요. 올 수가 없어 그냥. 그리고 이제 저그가 혼자 이제 견제 방어나 뭐 정면 방어 같은 게 이제 럴카나 이렇게 나오면서 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견제를 가는 거. 내가 헬프를 굳이 안 가도 혼자 막으니까 포상황이 될 때까지는 물량으로 쭉 가줍니다. 업저버도 뽑아서 이제 언덕 위에 좀 올려놓고요. 9시가 그 따로 시청자를 맞게 만든대. 위로 올라오니까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내려오던데 민영이 맞는 줄 알았어. 저 이상하게 안 해보네 게임을. 자 그리고 이제 저그 입구 쪽에다가 포토까지 해주면서 가스는 6개까지 3토스를 조지는 방법이 이제 견제를 넣다가 그냥 질러 드라그로 미는 게 있고요. 아니면 그냥 뚝배기를 확 날려버리는 플레이가 있거든요. 전 뚝배기 날려버리는 플레이가 더 전 좋다고 생각해요. 볼토스를 잡을 때는 어? 거의 올인데? 자 일단 너 누구야 너? 민영이 아니고 누구냐 넌.
9. 아! 진짜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럴커가 있죠? 그렇죠. 바로 이 그림. 바로 이 그림. 그렇지. 저 맛에 럴커 하지. 아,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되지. 포만 박아요, 안에. 100개. 자, 포 100개 박아, 빨리. 저그는 이제 걱정이 안 되는데, 포트가 있으니까. 포스 걱정돼. 가스 지금 많이 캐고 있죠?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칸 이제 쭉 뽑을 거라서 그래. 하이템플러가 이제 가스가 150이기 때문에 꽤 많이 들거든요, 가스가. 근데 제가 이제 피드백을 쓰긴 했지만 원래 저는 피드백 좀 잘 안 믿어요. 한 번씩 저게 삑사리 나거든요. 카드 못 막아줄 것 같아. 너무 많아. 어? 아 뭐야? 셋이 저어가 민영이긴 해. 아 영희야 미안. 난 아웃이가 닌지 알았다. 어쩐지 좀 이상해 하더라고. 어. 민영이 이마가 돌았나? 씨 오늘 좀 이상해 하노.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 민영이기 저거였네. 어, 형이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해. 미안하다, 해. 어떡하지, 저거. 야, 형이, 형이가 그런 의미로 저 들어온 저 8마리 저 태워가지고 좀 보내봐라. 불 좀 붙여봐라. 좀 따 한 좀 붙이 봐라. 아 민영이 그거였네요. 아, 저는 아니 토스 하고 있는 줄 알았다. 아, 포토를 일단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야 근데 니한테 그 올린 아이디니? 존잘러라는 아이디가? 어? 올리니? 너한테? 어, 민영이 뭐 저거는 뭐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쬐는 건 잘하지. 넥서스 날려박으러 한번 가겠습니다. 고생. 포토를 많이 박아줍니다. 고생.
커세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서 안쪽에 내려버리는 거죠. 눈사람을요. 바로 이 요맛. 셔틀을 그대로 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뽑을 필요 없어요. 지금 아마 돈이 엄청 많을 거예요. 견제를 한 번도 안 당했거든요. 한 번도 안 당하고 일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처리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야, 네 입구 쪽에 좀 짓지 마라 이거. 아씨, 포트 박아야 되는데. 이거 오버로 타고 있나? 나 말을 해야 될까 이거 임마. 말을? 아 말을 안 하네. 이거 뭐 빨무게 패치 아다다니 니가? 빨무게 패치 아다다도 아니고 말이야. 갑니다. 뽑아 생략. 아, 무조건 죽자 여기는. 누구로 가야지? 자, 그리고 또 아칸토 뽑아주는 거야. 포토를 많이 박아놨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포토를 몇 개 안 해놓고 요 지금 드랍 플레이를 한다? 그거는 그냥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상대가 지금 포토 지금 센터에 박아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폭탄 드랍을 해가지고 요 이제 1시까지만 날리면 이제는 셔틀을 안 쓸 겁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온리 드라군으로 갈 거거든요. 저글링 수험. 내가 뭐 민영이 또 하다 보면 나중에 가디언 히드라로 결국 바꾸게 돼 있습니다. 안 뚫리거든요. 질럿은 질럿이에요. 쎄! 질럿이 잘 안 죽나 말입니다. 딱 해가지고 이제 질럿 마저 좀 태워주고 이제는 이쪽으로 12시를 경유해가지고 1시 아주 이쪽. 너 무빙샷 할 줄 아니? 무빙샷 할 줄 모르시네요? 오! 웹 에센스 굿. 하지만 불리면서 피가 숫. 오, 웹 센스는 좋았다. 그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spawn more overlords. 근데 센스 많이 썼다 결과적으로. 웨이비 금방 풀려요. 뭐 그 엘스트롬 이런 거 오래 가는 거는 그 스테이시스 필드 이거 좀 오래 가. 스테이시스 필드. 자, 쭉 이렇게 드라곤만 뽑아갖고 이제는 상대가 피가 날라간 애들이기 때문에 이 드라곤 물량도 지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엄청 빡셀 겁니다. 바퀴 아크 수험 오래 갑니다. 40초 말이 40초지 그냥 한 2분 정도로 느껴져 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처리를 짝짝짝짝짝짝 해주고. 어 민정이 근데 저거 실력 좀 늘었나? 좀 깔끔한데? 어,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히드라를 하나 뺏으면 업을 배우긴 하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걸어가는 게 귀찮노. 그리고 히드라 리스크 쏴쏴쏴쏴쏴. 원래 여기서는 보통 이제 뭉치기 리콜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BJ들이. 아칼에다가 커세어의 웹을 뿌린 겁니다. 웹 그 웹이 걸려있으면 자료 들면 내 넥서스에다가 웹을 걸어놨어. 웹을 뿌려놨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질럿들이 못 때립니다. 그냥 웹 속에 있는 유닛은 공격이 멈추거든요. 아, 그런 게 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뽑아주고 드라군 히드라. 어, 파고 있는데 뺐으면 그거는 노업 히드라를 뺏는 거니까 어, 그래 안 돼 있죠. 적과의 동침인가? 적과의 동침. 자 그리고 가스를 좀에 더 해놓고 나가뿌다 이가 상대 나가뿌다 이가 끝. 야 민정이 저 탄탄하게 잘하네 오늘. 봅시다. 와 히드라 나오는 거 봐. 와 진짜 좀 시원시원. 이게 그래 이게 발문데. 와, 히드라 쏟아지는 거 봐. 와, 와 죽는 거 봐. 와 이거 낑기가 뭐 하노 이 아들. 엄청 나와. 막. 들어가 있어. 뭐 가디언 가시려면 갈 필요는 없겠지만 올려놓고요.
아, 오따 들어가 와래 낑기노. 아, 미치겠네. 깔끔하네요. 굿. 자, 오신 분들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료 캔 거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캐긴 했지만 원래 이렇게 많이 캐야 돼. 이렇게 일꾼이 많이 붙어서 그렇거든요. 굿잡. 자, 오신 분들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